그럼 64번 보시죠.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몇 프로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80%죠. 80%. 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네, 한번 해설을 보시면요. 자,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규정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단 음성 입력. 확성기 음성 입력은 3화트와 1화트가 있습니다. 키워드 외워놓으시고요. 또 수평거리가 그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음량 조절기 배선은 3선식입니다. 3선식. 그 다음에 높이는 조작부의 높이는 0.8에서 1.5 이하에서 우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3000의 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선 경보 방식으로 경보하게 되어 있죠. 6번에 화재 신호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신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개시할 때까지 시야는 10초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10초라는 거 좀 분명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압이 들어가든 그렇죠? 또는 축전지나 어떤 예비 전원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80% 전압 이상에서는 무조건 음향을 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있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요. 키워드를 잘 외워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원설비 또는 전기전압장치 를 비상 콘센트 설비 비상 전원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비들 뭐 자가 발전 비상 전원 수선 설비 또 전기 저장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죠.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헤베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보시면요. 일단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용 배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전용 배선. 저압의 경우에는 유닛 개폐기 직후에서 전용 배선해야 되고 고압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용용 변압기 2차 측이에서 전용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상 전원의 종류는 자가 발전, 비상 전원 수선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치 대상이 나오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헤베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우리가 비상전원의 설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상콘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규정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6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불꽃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2번이네요. 예. 일단 1번 보시면 수분이 많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수용으로 설치할 거 맞겠네요. 그렇죠? 3번에 감지기는 화재 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공칭 가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 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두 번째, 무엇이 틀렸을까요? 예,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감지기는 천장을 향해서 설치한다. 그럼 천장을 향해서 한다면 거꾸로 설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감지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바닥을 향해서 설치해야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